여러분들 오늘은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아까운 비운의 슈퍼카드를 소개시켜드릴게요. 먼저 오셀럿 페네트레이터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제규어 XJ220을 모델로 만들어줬어요. 원본 차량 같은 경우는 속도가 220마일이 나와요. 하지만 그 타에서는 그 정도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. 이 차량의 속도는 122마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. 그 타에서는 120마일이 굉장히 흔해요. 오죽하면은 동네 개바주 120마일이 나오는데, 아 물론 이건 농담이고요. 최고 속도가 낮지만 뭐 다른 건 괜찮아요. 핸들링 괜찮고 초반 스타트 약간 굶주긴 하지만 쓸만합니다. 근데 속도를 떠나서 사람들이 이 차를 안 타는 이유는 못생겨서? 다음 차량은 엠페러 ETR1. 얘가 렉서스 LFA 같은데 배기만 한번 들어볼게요. 준비하시고 출발. 휠스핀이 살짝 있네요. 최속은 120마일 정도. 여기서 핸들링, 아이고 왼쪽, 아이고 무겁다. 얘가 뭐 특별히 나쁜 건 아닌데 가격을 보세요. 거의 200만 달러입니다. 이 돈이면은 아시겠죠 여러분들. 오버플로드 제노. 이 차량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SSC 투어타라를 모델로 만들었는데, 그 차량 같은 경우는 500km가 나온다, 엄청나게 빠르다, 그런 말이 있었어요. 저도 그래서 이 차가 출시될 당시에 진짜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. 빨라요. 최속은 131마일 정도. 빠르긴 한데 이 돈이면은 토레로 엑소를 살 수가 있어요. 속도가 중요하신 분들은 토레로 엑소를 사겠죠? 트루페이드 에더. 얘는 부가티 베이론이에요. 성능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히 시내 다니기 좋아요.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뭔가 시민차 같은 느낌. 솔직히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아까운 느낌. 우베르박트 SC1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로 고인물들의 차고 구석탱이에서 발견이 됩니다. 보시면은 디자인은 정말로 이뻐요. 이 차량의 모델 같은 경우는 BMW M1 컨셉카, 거기다가 아이파를 합친 느낌. 얘가 전체적으로 진짜 느낌이 좋아요. 너무 이뻐. 대신에 이 차가 차고 밖으로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. 왜냐면은 성능이 정말로 별로이기 때문이죠. 발차력 별로, 최속도 별로, 핸들링 별로. 자 이제 다 봤으니까 차고에다가 넣어놓을게요. 프로젠 GP1 맥라렌 F1 모델입니다. 126만 달러고요 핸들링이 많이 답답해요. 이렇게 언더스티어가 심한 모습. 가속력 그냥 무난하고, 가끔 레이스에서 차를 잘못 골랐을 때 얘가 나옵니다. 엔터티 XXR 그냥 적당히 빠르고 코너도 잘 돌아가요. 그렇지, 이쪽으로, 왼쪽으로, 오른쪽. 살짝 불안하네.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230만 달러가 있다면 엔터티 XXR을 살 겁니까? 그 돈이면 오세론 XA20을 살 수가 있는데. 바피드 블릿, 놀랍게도 슈퍼카입니다. 일단 생긴 것도 시민차 같고, 가격도 시민차 같고, 성능도 시민차 같고, 대접도 시민차 같고. 페가시 리퍼. 이 차량의 실제 모델은 라이칸 하이퍼스포트라고 해서 두바이에서 만든 슈퍼카예요. 차량의 성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많이 아쉬워요. 가끔씩 고인물들이 초보들에게 이 차를 추천하기도 해요. 마지막으로 로켓 볼틱. 뒤쪽에 거대한 제트 엔진이 달려있어요. 전투기 뒤에 달린 이런 거. 어? 가격은 380만 달러고요 부스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뭔가 멋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, 얘가 전기차거든요? 근데 부스터가 달렸어요.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? 처음에 부스터 순간적으로 140마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107마일까지. 다시 한번 더 부스터 순간적으로 140마일까지 올랐다가 107마일로 떨어져요. 현존하는 부스터 차량 중에서 가장 느립니다. 그리고 또 엄청나게 비싸고요. 이거 굳이 탈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.